난다가 물었다. 세상에는 여러 성자가 있다고 합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식이 깊은 사람을 성자라고 합니까? 아니면 행적이 뛰어난 사람을 성자라고 합니까? 스승은 대답하셨다. 난다여 진리에 도달한 사람은 견해나 학문이나 지식을 가지고 성자라고 하지는 않는다. 번뇌를 깨뜨려 고뇌가 없고 욕망이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성자라고 나는 말한다. 난다가 물었다. 대개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견해나 학문에 의해서 청정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계율이나 도덕에 의해서도 청정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청정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스승이시여, 그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 스스로 절제하고 있지만 과연 생과 늙음을 초월한 것입니까? 존경하는 스승이시여, 당신께 묻사오니 그것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스승은 대답하셨다. 난다여 대개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견해에 의해 청정해지고 계승된 학문에 의해서도 청정해진다고 말한다. 그리고 계율이나 도덕에 의해서도 청정해진다고 한다. 이 밖에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청정해진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것을 가지고 절제한다 할지라도 생과 늙음을 초월한 것은 아니라고 나는 말한다. 난다가 물었다. 대개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견해나 학문에 의해서 또는 계율이나 도덕에 의해서 청정해진다고 합니다. 이 밖에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청정해진다고 합니다.
성인이시여 만일 당신께서 그들은 아직도 번뇌의 흐름을 건너지 못했다고 하신다면 신과 인간의 세계에서 생과 늙음을 초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스승이시여 당신께 못 사오니 그것을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스승은 대답하셨다. 난다여 나는 모든 사문이나 파라문들이 생과 늙음에 갇혀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이 세상에서 견해나 학문사색이나 계열 혹은 도덕을 다 버리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버리고 집착을 깊이 살펴 그 본질을 깨닫고 마음의 때가 묻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참으로 번뇌의 흐름을 건넌 사람들이라고 나는 말한다. 위대한 현자의 말씀을 듣고 저는 한없이 기쁩니다. 곧다마시여 번뇌의 요소가 없는 경지를 훌륭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견해 학문 사색 계열 도덕을 모두 버리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버리고 집착을 깊이 살펴 그 본질을 깨닫고 마음의 때가 묻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참으로 번뇌의 흐름을 건넌 사람들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